그날에 이삭이 그루터 위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염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애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틀림없는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완전한, 완벽한, 실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틀림없는 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일들을 기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많은 일들은 말씀도 활동도 아니라 바로 기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늘 먼저 기도하셨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때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달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슬기와 지혜만을 믿고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선 자신의 판단과 의지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는 믿지는 않은지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슬기와 지혜와 판단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철부지처럼 예수님께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조르고 때로 모든 것을 맡겨보았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철부지 같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선하신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분에 대한 체험을 먹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